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네디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이 테트리오 방송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안 계시니까 안 계실 때 연습 좀 해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행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진 실력으로 소통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작업방 니코 어? 아 그쵸, 소통방송입니다. 소통방송이에요 여러분. 소통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격을 한 번씩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공격거리도 안 돼요, 쟤한테는. 오. 오, 아퍼. 야, 가라. 뭐라고요? 잠깐만. 생각보다 고스나리 잘하고 있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네. 아. 좋아. 오, 뭐야. 야, 아프잖아. 아파! 출첵 감사합니다. 손잡고 맨날 잽집 대여주 남자애가 다른 여자애로 찾기는 어떠실 것 같나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어려워. 할만하다고. 어디서 까불어? 진짜 그만 까불어! 와, 죽는 줄 알았네. 자.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나이 많아지기까지 3일. 큰일 났습니다. 아긴데츠님 고아 안녕하세요. 하나타님인가? 고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테트리스를 가장한 소통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요. 지금 일부러 져주는 겁니다. 이제 저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빠른 소통을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지금 뭐야, 그렇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잠깐만. 진짜 질 뻔했잖아. 와, 어렵네, 진짜. 어렵다고.
하지만 이걸로 끝낼 수는 없어가지고. 아 근데 어렵네. 왜 이렇게 잘해? 내가 못해진 건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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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가라고. 됐죠? 봤죠? 어 진짜요? 어떤 녀석이에요? 감히 우리 친한형님한테 그런 상처를 안겨줘? 완전 나쁜 사람 아니야? 와 이게 아닌데? 한방에 보낼만한 필살기가 필요해. 오메 아퍼 꽤 아퍼 꽤 아프다고 꽤 아프다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역전승 보여드립니다. 봤죠?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크라운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지현님 아 왜 아 왜 그런 상처를. 아 좀 부럽다. 하지만 아우 참 그런 상처를 입으시다니 제가 입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역전승할 수 있을지 고수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최대한 모아놨다가 써야 돼. 오 아퍼 오 아퍼 야, 저 아프다. 이거 이겨야 되는데 위험해. 짝대기 아! 엑스 어 안녕하세요 고아 안녕하세요. 30년속 축하 이래서 첫사랑 같은 거 이루어질 수 없나봐요. 아 안돼 그러지마. 고스란이는 뭐 사랑 같은 거 해본 적 없는 강철 심장 고스란이긴 하지만 아 그래도 그런 거 하면은 아우 마음이 아프죠. 어 그래요 축하 얼른 들어와서 고스란이랑 함께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카이토 의문의 일패 왜? 저도 첫사랑이 아직 없어요. 곧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젊으셔가지고 물론 고스란이가 늙었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내년 되면은 나이가 한 살씩 어려지시는 건 아시죠? 네. 아 어떻게 참여해요? 제가 링크 하나 드릴게요. 할 문제 없는 아니요 사랑은 해본 적 있어요. 고스란이도 사람인데 마라탕 3단계 먹고 오 안돼 돌아가시면 안돼요. 우리 내년이 있잖아.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한판 하겠습니다. 3단계는 엄청 매운 거 아니야? 아 6개월 야 어떻게 된 걸까. 아 궁금하긴 하다 진짜. 상대도 썸이란 걸 인식을 했나요?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썸이란 걸 인식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거면은 나쁜 녀석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야, 저는 그래서 연애를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승리뿐! 패배를 모르는 고스나리.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오 뭐야, 한번 벌써 들어갔었잖아. 이렇게 되면 진심 모드 들어갑니다. 가시죠.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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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뭐야, 내가 가기 싫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와 죽는 줄 알았네. 야,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걔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야, 어려워, 어려워. 어렵습니다. 야, 일단은 보스가 약간 유리하긴 하지만 완전 유리하다고 할 순 없어요. 에이, 이거 볼 수밖에 없구만. 가자! 와 어렵다. 우와, 그래도 적당한 때 짝대기가 나와줘서 다행이다. 오 잠깐 아 안돼, 잠깐 안돼. 시계 아 볼스 진다의 한 표라뇨. 그러니까 진 거잖아요. 네. 비플러스 형은 효율적인 배치도 못 하시는데. 몰라요. 그 배치가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 먼저 시작했고요. 각자에게 같이 집같이 가지고 손 잡고 거의 사귀는 것처럼 해줬는데 상 나쁜 이런. 올해 마지막 방송 시킬 수 있으니 오늘 끝까지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참 들어와요. 누구든지 시참 가능합니다. 고수이시면은 새 남친 생기나 했어요. 으어 부럽습니다. 보시죠, 뭐 새 남친 생기나 했어요. 으어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시다니 부럽다. 네 맞아요. 사랑 따님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랑 따님. 오 안녕하세요. 사랑, 너무나 널 많이 사랑한 죄. 젠장. 이거 전에 링크 줬던 거 혹시 다시 주실 수 있는 분? 링크를 저장을 해놨었는데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사랑 아 왜 이래. 사랑 오 아파요. 누가 때렸는지 모르지만 꽤 아팠어요. 꽤 아팠어요. 하지만 고시나리도 할 줄 안다고요. 어머 안돼. 잠깐만 엄지님 괜찮아요. 니 짬만 믿고 평생을 살게요.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랑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칠하영님께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셔가지고 그 썸남한테 한 방을 먹여주면은 그 썸남이 나중에 고스나리 방송에 와가지고 저 썸녀 뭐냐 찬삼인데요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뭐 계약연애 하지, 아니 그런 어른 같은 말투 하지 마시고 계약연애라니. 죽을 맛인데요. 얼른 주무세요. 어? 카나데어 보고 살 거예요. 카나데 그 뭐냐 베개 그거 하나 사줄까요? 그 오덕 분들이 쓰시는 그 있잖아. 페이트 짱 하면서 막 그 그분 네 걸을 때마다 힘이 하나도 안 나고. 아 아프시면 안 되는데 곧 새인데. 고스님 최고. 오 페이트 짱 카나데 짱. 근데 그거 부모님한테 등짝 시미시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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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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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잖아. 위험한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위험해 위험. 어 오케이. 어 위험해. 아니 나 잠깐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 아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 공격하지 마요! 공격하지 마! 아, 그러니까 열은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엄진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혼자 4인분 안 쉬고 마감한 다음 날에 딱 저 아. 아, 검은콩 님은 더 막 가슴이 아파 진짜. 내년에는 우리 진짜 떡장 하자고요. 네, 우리 내년에 꼭 떡장 하자고요, 우리. 고시나리 유튜브도 떡상, 여러분들의 컨디션도 떡상. 인생이 인생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거 금방 무뎌집니다. 금방 무뎌져요. 후회하는 거는 상대방일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하양님을 왜 안 잡았지 하면서 막 그런 후회감이 이제 엄습해 올 겁니다. 처음 말 하는 사람이 저인데. 어 진짜요? 무슨 말? 어떤 거? 뭐 내일은 뭐 먹어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시다 보면은 그것보다 더한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오히려 그래야 속이 편해요.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학급 공연 때 그 사회자? 제가 알기로는 엄지님 저 박 뭐냐 저기 누구 나가 뭐냐 저 나가가지고 뭐 하시는 거 발표 같은 거 하시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던데. 카나데만 있으면 우리 블랙킬러님께서는 카나데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실 겁니다. 또 몰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2D 캐릭터를 그냥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생겨날지 몰라. 그렇다면은 우리 블랙킬러님께서는 일본어를 카나데한테 배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억텐이죠 뭐. 아 그렇구나. 그쵸 어렵죠. 저도 그래요. 아 어려워 어려워. 오 왜 고수 멍청이. 아니 왜 갑자기 왜요. 저 오늘 소통방송이라니까요. 네 소통을 위해서 고수나리가 빨리 그냥 이렇게 사랑한 것 뿐이에요. 안그래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요. 그 소통도 안돼요. 큰일나요 안돼. 고수 멍청이라니.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 말았습니다. 야 고수 멍청이래.
여러분들은 구스가 멍청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생각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네 라고 대답하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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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야, 공격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공격하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아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어요. 건강에 전 좋지 않다고 했어요. 네, 네, 누구 건강이 좋다고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네, 봐주시면 이렇게 해요. 야, 이거 잠깐 뇌정지 왔다. 잠깐만 왜 갑자기 또 이렇게 공격을 하실까? 앙. 아우, 잠깐 잡았다. 아, 젠장 잡았다. 생각이 짧았어. 아,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짧았어요. 안 돼! 안 돼! 야, 이거 거의 핀치에서 걸려가지고 큰일났는데. 페이트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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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와, 우와. 우리 딸이면 충분하죠. 하소연 넘어가고 싶어요. 하소연 많이 하세요.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들어오세요. 아, 고스 나락이라뇨.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뭐 나락이에요. 오늘 소통 방송이라니까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 해도, 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일본어는 저도 혼자 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일본어 친구를 사귀어서 혼자 한 거지. 우리 친한님 화이팅.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복수하는 거야. 복수하겠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뭐야!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아, 잠깐만. 와, 다행이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좀 됐다. 다행이다. 야, 좀 됐습니다. 이제 고스나리의 시작이지. 나라? 나라? 고스나리 그런 거 몰라요. 예. 저는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을 뿐. 야, 이거 자꾸 공격이 깨지시는데 아파요. 충분히 아픕니다. 어머, 제가 이렇게 정리할 생각은 없었는데 정리가 돼버렸네요. 오, 잠깐, 아, 여기다 두면 안 되는데. 뭐, 아니, 아, 나 왜 바꿨지? 아, 망했다. 아, 왜 이래? 아니, 아. 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살긴 샀는데, 이 정도 산 거는 산 게 아니야. 와, 짝대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오라고 할 땐 안 나오고. 와, 빠르니까 어렵다.
됐다. 와, 자꾸 공격하시지 마! 아, 왜 이래! 와, 나 났는데! 그 상대 남자애가 와서 받아달라고 말이라도 하면 당장 내놓고 사라지고 하고 말하고 보란 듯이 다른 남자애랑 뭐 어쩌고저쩌고 잘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뱀정은 없지만, 뭐냐, 저기 썸남이 생길 정도면은 이쁘신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도 나락 고시 0승이죠. 이제 1승 할 거거든요. 기다리세요. 아니 고시 안 예쁜데 그러지 마요. 왜 이렇게 겸손까지 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 잘 이겨봐요. 아 지금 잘못했다.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은데? 자, 고스나리가 조금이라도 진심을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지금 오우! 들어오셨다.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되는데. 야, 잠깐만,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공격하지 마! 와, 이거 진짜 자꾸 위에서만 노네.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와, 죽는 줄 알았다. 굿!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극복합니다. 고스나리. 고스나리 극복합니다. 극복한다고 했어요. 극복한다고 했어요. 고스나리 보시고 극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친애 형님. 아 뭐야, 아 여기다 두면 안 되는데. 왜 저쪽으로 들어갔지? 아 진짜 잘못 떴다. 잠깐, 아 왜? 왜 안 움직인 거야? 오, 오 봐주신 건가? 자, 1승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승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자, 얄짤 없다는 식의 그런 건 안 돼요. 와, 어려워. 아 잠깐 아 뭐야 되긴 됐는데. 와 미끄러워 와우 친구들 고스란에게 힘을 실어 주세! 요우! 아니 왜 이렇게 유리하신 거야?
그래도 꽤 오래 버틴다. 보통 같으면 그냥 죽는데. 우와! 우와!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이기다! 1승 하나! 1승 가냐! 가자! 1승! 가자! 가자! 뭐 어떻게 된 거야? 나 분명 낫다고 생각했는데. 와. 뭐야. 다 이긴 건데. VIP님 출첵 감사합니다. 우리 진양님 이뻐요. 충분히 이뻐요. 언젠간 고스나레가 얼굴 공개하는 날이 그때 되면은 같이 공개하면서 얘기하자고요. 뭐 굳이 공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머, 아 1승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고스 허접이라고 말하셨죠. 좀 위험하시, 그쵸? 긴장. 아 고스를 상대로 긴장을 하다니. 아,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111 자, 잘하시죠. 고스나리가 이제 좀 잘해졌기 때문에 아마 하실만 할 겁니다, 이제. 와, 진짜 둘 데가 없네. 야, 바로 공격을 주시는 센스. 네, 아주 좋아요. 아주 공격을 잘 주셨어요. 공격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뿅! 오, 아파요. 아팠어요. 아파요. 나는 공격이 아파요. 아프다고요. 아프다고요. 오, 아! 이런 실수를. 아, 이거 먼저 죽겠는데? 아, 이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와, 찼다. 언제든지 고민 있으면은 고시나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빨라진 것 같지? 고민 다 들어드립니다. 해결은 못해드려도 들어는 드립니다. 오, 잠깐. 그치. 야, 이거, 짜. 아, 뭐야! 아! 뭐야, 누구예요? 더니스트님.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들 고민 없으신가요? 야, 아 1승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승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렵네. 아, 일부러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오,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이해했어. 뭐야, 멈추신 것 같은데? 드디어 처음으로 누군가. 어, 진짜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름을 똑바로 읽었어요. 그게 바로 고스나리지. 뭐야, 111이 나가셨네. 테니스트. 아, 역시 고스나리죠. 배웠다고요. 혼자서 스스로 배웠다고요.
이겨보자. 1111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영어를. 네. 난나 그 제가 똑바로 읽은 기념으로 해가지고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이고 이렇게 뒀으면 안 되는데. 아! 자꾸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아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냐? 이런 실수하면 지금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야 실수 한 번으로 지금 망했는데? 와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잠깐 왜 자꾸 저한테 공격을 주시는 겁니까?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 나이 까. 아 잠깐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영어도 독학, 일본어도 독학. 여러분 고스연애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되십니다. 오늘은 테트리오를 하고 싶었어. 왜 내가 제일 먼저 당하지?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의 개크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이 줄어들어서 지금 심히 걱정입니다. 고스나리가 대체 어떤 컨텐츠로 나아가야 되는지, 단순히 게임 컨텐츠로 나아가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편집을 하자니 시간은 없고 엄청 고민입니다. 파이팅! 오늘은 그래도 고수분들 안 오시니까 뭐라 그러지? 뭔가 좀 평화롭기도 하고. 하지만 10시 정도 되면 고수분들 막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좀 연습 많이 해놔야 됩니다, 우리. 야. 아니 뭐가 뜨더니. 아 컴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 컴퓨터인데. 야 스스로 재부팅하는 컴퓨터. 야 차천다인데. 보통 컴퓨터는 말을 명령을 입력해야지만 됐는데 얘는 스스로 재부팅이네. 신기하군. 실수하셨죠. 야 바로 티스피딩 되시네. 야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졌다. 실수하셨다. 야, 야, 최대한 버티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야,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 처음에 아리즈빈 제이빈님께서 불리하시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도 아니네. 야, 힘을 숨겼어. 야, 힘쓰 찐이야. 아, 힘쓰 찐이 아니지. 그치. 이겼죠. 야, 이거 고스라리가 도전할 만한데? 네. 자가키드 용액이 안 뜯어져서. 아 이빨로 뜯었는데. 오 안돼 얼른 가셔. 이까심하고 와요. 응애. 아 자꾸 이런 실수. 네 좋지 않습니다. 아 젠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티스피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끝날 뻔하죠. 지금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아니
어떻게, 야, 이거 뭐,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네. 기회조차 주지 않으셔. 생존권조차 주지 않으셔. 최소한의 생존권을 달라! 달라! 와, 죽는 줄 알았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달라. 포스나리의 부탁이다. 됐다.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어떻게든 살아났다.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살려고 했었으나. 야, 위험해요. 야, 잠깐, 왜 이렇게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공격을 많이 퍼붓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 좀 말씀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됐고.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그래도 어떻게 살았다. 오, 드디어 1대1인가? 아, 뭐야! 아! 나 저 끼는 게 아닌데! 망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망했는데? 자, 어서 오시고요. 아, 잠깐, 안 돼! 아니, 너무 여유롭게 이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가! 아니, 잠깐, 이러면 안 되지. 아. 와, 죽는 줄 알았다. 이겼다! 예스! 이야, 봤죠? 다들 봤죠? 이야, 아, 오, 굳게 이겼다. 아니, 방심시켜서 죽이네.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예, 이게 바로 심리전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심리전이에요. 네, 뉴비는 게임이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네, 아, 종고 중이라 못 봐요. 아, 자, RVP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테트리오의 신혁명. 아, 저 테트. 아, 고인물이다. 고인물 누군데요?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축하의 팔로우인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까지 구독 누르시면 아주 좋아요. 어, 진짜요? 한번 실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심리술사 고스나리에게 미치는 실력일지 아닐지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치고요. 네, 미치고요. 미치고요. 오야, 잠깐만. 아, 잘 쌓였는데. 너무하십니다. 저 대칭이 좀 어려워.
야. 평화, 아직까지 평화로운데, 그냥 고스나리 죽이려고 빨리 이렇게 공격하신 거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왜 이렇게 평화롭지? 왜요, 엄지님? 아, 엄지님이 아니구나. 왜요, 절대자님? 실수가 너무 많네요. 그쵸! 저도 실수가 많았어요. 고인물분은 스스로 핸디캡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평화로울 수 문제인. 그니까 뭔가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해. 자극이 없어. 인생에 자극이 없어. 아, 망한 건 아님. 아, 그래요? 이건 진 것 같은데? 자극적인 걸 해야 돼요. 자극적인 게 뭐가 있지? 야, 잘하고 계세요. 하타님도 잘하고 계시고요. RVP님 안 계시는데? 그래요. 시참, 자유롭게 시참하시면 됩니다. 죽어버렸다. 근데 꽤 오래 살아남으셨죠. 고스나리가 제일 먼저 죽었기 때문에 다음 판에는 고스나리가 또 네, 이길 거라 확신이 듭니다. 방금 전에 방심하셔가지고 고스나리가 1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우리 REJB님 결국에는 고스나리 한테 지시고 쳐쳐쳐 하셨죠. 네,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말씀을 드려야지. 이길 때 얼른 이것저것 얘기해놔야지. 이겼을 때. 아, 네, 방제 드릴게요. 고스님, 제가 그분이에요. 네, 안 싫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네,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아, 뭔 소리예요. 봐주세요. 아니, 이렇게 한번 우쭐될 경우도 있어야지. 너무 겸손하게 되면은 방송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우쭐우쭐 된 겁니다. 저게 바로 뉴비가 고인물한테 빡. 감사합니다. 오, 1승 하셨어. 고스나리 1승. 자, 일단 드리고요. 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인전은 뉴비라. 아, 진짜요? 1대1에 강하시구나. 아니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야, 설마 진짜 뭐 합법적이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고스나리 방송에서 고스나리를 팬다는 것 자체가 그런 발상이 불법이 아닙니까? Hello, welcome to my broadcast, RVP. Can you speak Korean?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Can you all go spectators? Spectator가 그거죠? Spec이죠? 와, 1대1. 1대1은 안 돼요. 저도 관전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No, only English and Dutch. 아, really? Thank you for coming my broadcast. 왜요? 이런 일이 있지 왜. 아, 여기 보시면은 제 방송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마우스 이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관전 됩니다. 한번 누르면 관전, 한번 다시 누르면 다시 이렇게 되고. 맞아요. 영어권 분이신 게 Can you
go spectator for this round? Frame please. 오, 가자. 아, 이거. 이거 뭐냐, 팔로우분 한번 이거 이거 하기가 좀 애매한데. 왜요? 1대1 아니잖아. 뭐야, 원제니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크림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spectator. 고스는 만만하다고? 이렇게 4명이서 해요? 아니, 이럴 거면은 다 같이 하는 게 낫지. 아니, 지금 다 레디를 안 하는데 나갔어요. 아, 그래요? 다 같이 해요. 예, 다 같이 해요. 지금 다 뭐 레디 안 하시는데, 스펙테이터로 안 하는데 그냥 다 같이 해요. 1-1 들어와요.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뭐. 고스님, 네! 저도 1대1 하고 싶어요. 1대1. 고스나리랑 1대1 하시는 거면은 여러분 승률 따시기에 아주 적합한 상대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진짜 망했어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고스나리의 진정한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껌이죠. 이 위기는 껌입니다. 그냥 극복하겠다 뜻이죠. 됐어. 극복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 한 번씩 해주고 한 번씩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한 분 돌아가셨네. 아이고, 너무 봐줬다. 아, 잠깐, 너무 천천히 했다. 빨리 할걸. 빨리 스피드. I need speed. I need speed. Speed. I need speed. 뜨. 아, 잠깐, 잠깐, 잘못했어. 아, 졌다. 저녁 안 먹고 울기만 해서 뭐 먹을까요? 예, 뭐 드세요. 뭐 드셔야지 기운이 나지. 단계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단계 최고입니다. 알브이피 are you here? If you here to this broadcast, please answer my question. 아, 그래서 칼로리가 괜찮아요. 그 실험 비슷하게 달렸을 때는 칼로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야, 그래도 1승! 야, 그래도 1승! 야, 그래도 1승! 1승도 못할 줄 알았는데 1승 했어, 그래도. 디저트 뭐 시켜요? 단 거! 단 거면 돼요, 단 거. 단 거. 저게 왜 저렇게 두시는 거지? 봐야지. 오! 아치아로장 곰방와 켜먹이 떼고 다셨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도 직가를 시키 짰대. 자, 뱅어가 됐기나 꾸나 짰다. 고민나 샤이 형돈이. 자, 랜더님 안 돼! 야, 저 와중에 사신다고? 와. 맞아요. 그니까 칼로리. 하루는 괜찮잖아요. 맞아요, 하루는 괜찮아요. 와, 와우. 오, 뭐야, 111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아프신 분 맞아?
딸기라떼도 시켜야지. 그니까 그때는 많이 드셔야 돼요. 야,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야, 엄지님 되게 유리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뭐야? 왜? 왜? 아, 렉이 걸려요. 아, 렉 때문에. 야, 엄지님 또 1승 하셨어. 어, 킹도토님 오셨다. 자, 이 와중에 친구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 친구를 먹자. 됐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이 판에서 보여주겠어. 굿시나리가 3등 안에 들어간다. 오코토시모 오세안이 나리마시타. 와타시코소 오세안이 나리마시타. 혼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토시아 도노 그라이 시와케니 나쳤다 하까나.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일본어가 잘 안 나오고 있어. 아! 잠자 잘못 떴다. 작대기 나왔고 됐어. 3등 안에 들어가겠는데? 어, 위험했어요. 이런. 하지만 자만은 금물이야. 자만하다가 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만은 하지마. 고스야, 자만하지마. 네가 자만할 실력은 아니잖아? 자만한 실력은 아니잖아! 여기 이쪽이 아니었구나. 야, 이거 갑자기 공격이 매서워. 잠깐만. 우와,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죽겠다.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잠깐만! 시아루상아, 도우데시타까, 고토시. 자, 뭐야,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죠? 뭐야, 왜? 111님 왜? 고시님보다 위면 괜찮다라는 식의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딸기라또 딸기 오믈렛 도착, 헤헤. 맛있게 드세요. 이건 이 판은 무효야. 아, 가야에서, 아하. 아무튼 푹 쉬세요, 엄지님. 싫어요. 왜요? 왜 싫어요? 이럴 때는 알겠습니다. 고스님, 뭐냐, 저기, 그 뭐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저기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먹는다고요, 지금. 열이 39도인데, 지금. 야, 잘한다. 야, 안 돼요. 이열치열인데, 그거는, 치열치열이요, 치열치열. 휴, 빡세네. 고스나리 방송이 원래 좀 빡세요. 고스나리가 제일 빡세죠. 심리전, 심리 맞술사 고스나리.
뭐라고요? 진짜 잘못 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못 움직이겠지? 어머어머어머, 그렇게 공격하시면 아니돼요. 그렇게 공격하시면 아니돼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너무 공격을 대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스나리한테? 저도 옛날에 단톡에 아파서 아이스크림 지켜요 죽겠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일본어. 아 그랬어요? 보스나리가 당장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일을 제가 기억하는 거 자체가 기적인데. 후아 찰찰 뭔 소리예요? 찰 찰이 뜻이 뭐예요? 칠더런의 그 약자인가? 금붕어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잘하신다 부럽다. 영어 잘하신 분 부럽다. 그렇지 않아요. 어 지금 실수하신 것 같은데? 진정해요. 아 Calm down. 계정 회원 가입하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대로 하시는 건 우리 하나타님도 좋아. 테트리오의 새로운 뉴비를 또 입성을 했습니다. 제가 역시 뉴비 양성소 고스나리 방송. 야 무섭다.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야, 나나 그래도 3등 했어요. 아 왜 이러냐. 뭐야 더니스키님은 왜 쉬어야지. 아 쉬시려고 이거 고스나리가 또 이제 1승을 거두겠는데. 네 좋아. 좀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우와 좀만 더 늦게 갔으면 진짜 죽을 뻔했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와? 잠깐 공격이 많이 오잖아. 아 이거 말도 안 돼. 아 공격이 많이 와서 죽었어. 보스님 그런 거 치면 보스님이 제일 느리는데요. 아 그만 일어나지 마요. 진짜 아니 이게 보스분들이 보스다 하면은 바로 공격 시작해. 가만히 있다가 어 고스네 먼저 보내버려야겠네 해가지고. 와 어렵네. 빡세네. 지셨네. 어 더니스팀 어서 오시고요. 다시 오셨고요. 제가 쉰건 자 얘기하기 전에 얼른 시작해버려야지. 확실히 졌네요.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고스나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잠깐만.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니, 공격을 그렇게 하지. 공격이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살려줘요. 야 꼴등은 아니다 이 와중에. 자 방심하시는 순간 이거 끝납니다. 안 돼요. 하나타님 계정 만드셨나요?
확실히 이겼네요. 야, 저도 한번 그 단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스님한테 고인물들이 데즈미지가 고스님한테 가기 위한 것 하지 마요. 진짜 한번 고스님이 이겨보자고요. 안 그래도 지금 와 공격이 그냥 오네. 와 Don't cry. My precious. 아니 공격이 너무 많이 와. 네 실질적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공격이 너무 많이 와. 와 진짜 뭐 할 수도 못하네 이거. 만들었어요. 힘 많이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타님 진정한 아이디로 이제 키우실 수 있겠군요. 고스나이랑 언제나 함께하죠. 방송 안 할 때 가끔 제가 태티를 키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추가 꼭 해주시면은 고스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친구 먹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뉴비를 한 분씩 이렇게 만들어놔야 테트리오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여러분 테트리오의 미래를 위해서 고스나리가 뉴비를 선택했습니다. 고인물이 아닌 뉴비를 선택했다고요. 물론 반강제지만 와 어렵다. 어렵다. 아 잠깐만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와. 잠깐 이렇게 공격이 많이 오면 안되지. 릴렉스 여러분 릴렉스 좀 쉬어주세요. 공격 좀 쉬어달라고요. 안돼 위험해.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여러분 진정해요. 진정하시고 고스나리 말을 좀 들어봐요. 제발.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아! 아 참났다. 아! 저게 아닌데 저게 내려오는 줄 알고 아 망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고스나리의 근성 합격. 봐주시면서 하시면 안될까요? 봐주시면서 해주세요 제발. 싹싹이 안 나오냐? 아! 오, 오메기 떡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메기 떡님. 네. 야, 절대 안 봐주시는구나. 이게 승리냐 전혀 관계없는데 절대 안 봐주시네요. 네. 자, 오메기 떡님, 얼른 들어오세요. 네. 오메기 떡. 야, 발음이 외국 발음. 혼자 79줄이요? 오, 오셨다. 드디어! 저기 뭐냐 원제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진심으로 가셔야 돼요. 금방 수색당합니다. 네 뭐예요 봐주는 게 그 뭐 뭐냐 저기 저 아 저 제적 좀 안돼 안돼 고술분이 오셨는데 평화로운 나날의 연속이라니. 와 잠깐만 공격이 너무 많잖아. 와 공격이 너무 많아. 와 검콩님 감사합니다. 왜 저 빼고 다 온라인이 되시는 거지? 뭔 소리예요, 검은콩님. 아, 망했어.
아, 온라인 연결이 안 돼. 아, 그러네. 뭐 네트워크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저기 테트리오 한번 깔아보세요. 까시면 될지도 몰라. 저기 오메이떡님 절대 봐주지 마세요. 네, 절대 봐주지 마세요. 복수, 저 대신 복수해주세요. 복수다리가 계속 순삭당하는데 이제 안되겠어. 복수분들의 힘을 빌어서 복수다리가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리복수지만. 맞아, 브라우저도 바꿔보세요. 맞아요, 크롬. 지금 쓰시는게 크롬이죠? 근데 크롬이 가장 좋은데. 둘 다 해봤어요. 아, 진짜요? 왜 안 되지? 이제 사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깔아보세요, 한번. 까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오셨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못 버티십니다. 이제 진짜 못 버티십니다. 오 마이 갓쉬. 렛츠 고. 오, 신이시여. 오 갓. 좋아, 노래 좋은 곡이 나왔어. 이거는 고스나리가 이길 수 있는 징조일 수 있어. 뭐지? 한 분이 벌써 들어가셨는데? 어! 아, 자꾸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어? 도끼야, 정신 차리라고. 너의 실력은 이 정도가 아니잖아.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스나리 양악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진정한 고스분께서 오셨기.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스스로 멸망하겠다, 진짜. 스스로 망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실수가 자꾸 오면은 안 된다고. 요, 요, 요. 됐다. 아, 그나마 좀 살긴 살았는데. 와, 진짜 힘들다.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지, 내가?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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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요. 이겨보마! 이겨보고 싶다는 얘기를 온맥이떡님께서 바로 그냥 무쌀시켜버리셨습니다. 네. 복수하겠어. 이제 복수, 이제 리벤지입니다. 이제부터. 리벤지 갑니다. 리벤지 갑니다. 고스나리 실력으로는 리벤지는 안 되겠지만, 운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운으로. 고스나리 오늘 운 하나는 좋아요. 심리전으로 내가 한번 보스분 한번 꺾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있기 때문에, 잠깐만. 아니, 대사가 안 끝났잖아요. 대사 안 끝났잖아. 대사가 안 끝났어요, 여러분. 대사 안 끝났다고, 잠깐. 대사 안 끝났다고! 자, 올 클리어. 자, 블루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의 큰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링크 바로 드릴게요. 여기 진정한 찐고수분 계셔가지고, 어중간한 글로벌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고스나리가 그 어중간한 실력이죠. 아니, 고스나리는 하지. 네. 저 잠시 오케이. 원제니 1분만 다녀온답니다. 뉴비 펑펑 울어요. 저도요. 아, Hi, welcome to my broadcast. CLSXW, welcome to my broadcast. Please follow and singing. Thank you.
여긴 헬. 아 진짜요? 블리언님 잘하시는데 근데 왜 미국이에요 국적이? 하세요. 오케이. 자 봐주시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인물분들. 뉴비분들 계속 입문해야 된단 말이야. 입문시키려면은 고인물분들의 아량이 필요합니다. 뉴비 양성을 하자고요 우리. 한번 양성 성공했어요. 아 진짜 잘못 쳤다.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 공격하지 마요. 위험하다고. 아 진짜 잘못 쳤다. 아 자 뉴비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뉴비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와 진짜 어렵다. 야 왜 이렇게 잘하셔 다들.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아 찬딜님 출첵 감사합니다. 왠지 찬딜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지? 나나나나 테트리오 진짜 연습 진짜 어제 자극 많이 받아가지고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은 하는데 잘은 못하고. 오 포켓몬 와 이제 그 다음 패턴으로 패턴을 이제 저한테 주시겠죠 이제. 포켓몬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탐색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점점 많아지시면은 테트리오 푸세카 토너먼트 한번 갑니다. 올해는 이미 다 지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야 위험하죠. 아니 짝대기가 왜 이렇게 잘 나와. 아까 전에는 그렇게 안 나오더니만. 아 뭔가 말린 것 같다. 다행이다. 어우 죽는 줄 알았네. 잠깐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아까 이 공격 받고 가신 건가, 오늘? 잠깐만. 기다려! 아, 잠깐! 아, 실수했어, 아! 제가 고대 포켓몬 많이 잡아서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찬딜님. 저도 지금 조금이지만, 저기, 레벨을 올리고 있어요. 레벨 많이는 아니고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배틀도 떠야 되니까. 야, 잘하신다. 아니 감탄사밖에 안 나와. 저거 지금 불리한 것 같으면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저거 지금 밑밥 다 깔아놨어요. 야 바이올렛이 미래의 본이 겹치는 타입이 많아서 스칼렛. 아 진짜요? 왜 다 나가셨어? 키. 아 오케이 다른 분들은 왜 나가신 거야?
어려워요. 그쵸.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타님, 저랑 같이 고수의 대열나무 올라가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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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로 살 걸 그랬다. 바이올렛만 샀는데 두 개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친구가 집에 와서, 아, 노래방? 집에서 노래방 난다고? 부럽다. 그만큼 잘 사신다는 얘기잖아. 부럽다. 아,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오, 아프리카 TV님 오셨다. 최우영님 어서 오시고요.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떤 해설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땅 타입 가져가면 또 어서오세요 최우영님. 안 그래도 접속한 거 봤어요. 얼른 들어와요. 지금 저기 잘하시는 분 지금 오멜기떡님도 계시고. 손이 너무 꼬여서 테트리스 공부하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고스넬 방송을 나가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옳은 선택이 아니십니다. 네, 유튜브도 구독 눌러달라고요. 아무도 안 눌러줘. 물론 재밌는 영상이 아직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총장을 위해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업데이트 했어요. 아, 유튜브 보고 트위치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VIP님. 역시 제가 그렇게 재밌는, 아직까지 재밌는 스팀은 아니지만 더욱더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샨들님. 네모 스펀지밥. 핑핑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와, 월요일! 난 진짜 그 노래가 제일 싫어. 월요일 좋아. 젠장. 나나나나. 여유롭게 한번 하면은 바로 이게 털리니까 털리지 않게 적당히 여유 부리면 되겠어요. 와우, 위험했어요. 와우. 김 닥터님 어서 오시고요. 좋아요, 나쁘잖아요. 자, 이 정도로 이제 고피나리가 이제 잠깐만 침착해요 여러분, 침착해요. 아니 왜 이렇게 서둘러요. 침착하게 너 왜 서둘 필요 없잖아요. 우리 천천히 즐길 게 있잖아. 우리 즐길 게 있잖아. 아이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분 돌아가셨다. 와, 위험한데? 꼬였는데? 와, 공격 엄청 들어와.
와, 위험하다, 위험하다. 졌다. 아! 이게 잠깐 파편 한번 튀면은 바로 죽네. 내가 아이디 멋있나요? 어디? 봐야 되겠어. 크아, 히나타님 그래도 2등 하셨어요. 자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아이디가 어디 있어? 혹시 처음 해본데 고인물 아니요. 고인물 분도 계시고요. 네, 아니신 분도 계시고요. 혹시 안 계시니까 고인물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유비도 계시고 하시다가 제가 유비 분들 따로 고수 분들 따로 한 번씩 진행할게요. 테트리오가 앞에 붙어있네. 어디? 나는 왜 아이디가 안 보여? 아니, 젠장. 보여야 멋있다고 하든지 할 텐데. 트위치 아이디. 멋있네요. 테트리오 플레노포테. 무슨 뜻이야? 네. 무슨 뜻이에요? 좋아, 노래가 좋은 곡이 걸렸어. 잠깐 잠겼다. 하지만 바로 복각해주는 고스나리. 복각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좋아요. 자, 여러분 침착하게요. 네, 우리 오래 즐길 수 있잖아. 우리 오래 사랑하자고요. 네? 왜 이렇게 금방 보내버리려고 하세요? 우리 오래오래 사랑할 수 있잖아. 그렇죠? 사랑이 식은 거냐고요? 와, 근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잠깐 위험하잖아요. 와, 나쁘지 않았죠. 야, 됐다. 어떻게 살았지? 야, 어려워요. 아, 또 실수할 뻔했네. 잠깐만 우리 친해져요. 우리 친해져요. 네, 친해질 게 있잖아. 우리 친해질 게 있지 않아요? 친해지자고요. 이렇게 공격이 매끄럽게 들어와. 잠깐만, 졌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고스라리. 아, 야, 야, 왜 이렇게 잘해요? 힌두토니님, 야, 이해셨고요. 근데 오메기 떡님 어디 가셨어요? 오메기 떡님 어디 가셨어요? 나 한 판 더 하고 다음 판에는 고수분들 먼저, 그 다음에는 뉴비분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위험해. 공격이 벌써 들어와.
와, 공격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네. 겁났다. 아, 잡났다. 짝대기 안 들어오니? 짝대기 온다. 짝대기 온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짝대기 한번 더 오면 안 되니? 짝대기 한번 더. 안 돼, 잠깐만, 위험해. 아, 잡다. 아, 새로운 마음 이름으로, 아하! 고스나리도 새로운 마음 이름으로 바꿀까요? 뭘로 바꾸지? 그러면은 고바시보라는 식으로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향수에 젖을 수 있고, 뭐가 좋을까? 여러분이 만족하실만 아이디가 뭐가 있지? 아니야, 바꾸지 않기로 했어. 야, 위험해. 이거, 방심 좀만 했다가는 금방 죽습니다. 아, 피아노 포테는 대주체한 이름 따온 것.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대회에서는 우승하시겠다는 아주 강력한 포부로. 야, 사셨어. 어떻게 사시지? 보통 안 해서 못 살잖아. 오메기 떡님 어디 가셨어요? 아, 오메기 떡님 플레이한 거 보고 싶은데. 야, 위험하다. 야, 와, 무서워. 자, 이제 이번 판은 뉴비분들을 한번 쉬어주시고요. 내가 고수다이신 분들만 플레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수다만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수다. 오, 1대1 되나요? 1대1 되나요? 하나타님도 하시려고요? 네. 착석. 근데 더니스티님도 잘하시잖아. 어? 다구나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1대1 한번 보겠습니다. 애초에 저기 진심모드 한번 보자고. 고수분들의 진심모드 한번 보자고. 하나탑님 잠깐 관전 한번 하시죠. 반판에는 우리 다섯 명이서 할 거예요. 파이팅 응원합니다. 그냥 하시려고? 양악당 하실 텐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문을 빕니다. 출체! 어, 다생신님 오랜만. 잘 지냈어요? 파이팅! 봐봐요, 스피드 봐봐. 아, 하나타님이 지금 안 계시는가 보구나. 야, 노트북이라 버벅거려요. 아, 그래요? 야. 야, 킹더터르님 뭐야. 야. 멋지다. 야, 이번에는 초보분들만. 자, 고수분들 한번 쳐주세요. 이제 고수분들은 쳐주시고. 네. 고수분들은 쳐주시고. 자, 원제님도 쳐주셔야지. 네. 그치. 자, 시작합니다, 이제. 하, 나도 하고 싶다. 하시면 되죠? 어, 뭐야. 11님 도셨네. SS에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시작합니다. 다음판에 다같이, 다음판에 또 고수분들끼리 이렇게 한 식으로 계속 돌아가겠습니다. 테트리스 공부회에서
어떻게 공부해요? 일전에 저한테 링크 주셨던 분인데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링크 한 번만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링크를 복사를 해놓는다는 게 복사해놓고 바로 복사를 안 해놓고 꺼버려가지고 어떻게 그 되게 사이트 좋은데 사이트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친절한 분이.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고스나이도 테트리오 고수가 되고 싶은데. 야 테트리오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테트리오를. 와 어렵다. 야 평화롭구만. 아 유튜브 보고 아하 시간 많이 지나버렸네. 아 엿걸려서 해결하고 왔구나. 어쩐지 다음판엔 다같이 하고요 다음판엔 고인물들 분들만 플레이하고 다음판에는 저기 뉴비분들끼리 플레이하고 사이트 튕기지 않은 것에 충격. 멋지군. 봐봐요 고인물분들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뉴비들은 아직까지 테트리오에서 자라나고 있다고요. 이 자라나는 싹 없애버리고 싶습니까? 키우고 싶습니까? 키우고 싶다고 하시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주세요. 와 진짜 너무 야 충격 진짜 충격이에요. 언젠간 연습을 많이 하면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나도 유튜브 보고 독학해야겠다. 야 처음부터 다들 이렇게 잘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야 뭔가 말린 것 같은데. 야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야 잡아줬다. 끝났네. 자 이번엔 다같이 합니다. 다 오케이 이번엔 다같이 들어오세요. 이번엔 다같이 시작합니다. 운 좋게 공격만 먼저 안 들어오면 돼. 공격만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충분히 신선이 있을까? 없을까? 야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나빠요. 네 아파요. 아프다구요. 야 공격이 들어오는데 일자가 안 들어오네. 오 됐다 들어왔다. 야 다행이다. 됐다. 오 됐다 다행이다. 살았다. 살았는데 아직 몰라. 오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왜 이렇게 많이 와. 오지마 공격 오지마! 와. 야, 공격, 야. 한 번 이렇게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야. 난 언제쯤 잘할 수 있을까? 고수분들 거 보고 플레이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대로 이렇게 되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고수분들끼리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돌아왔어요. 시즈군을, 아, 시즈군이네. 쇼찬이의 그걸 부르셨습니까? 쇼찬이의 그, 티얼스? 네. 하나타님, 저기 고수분들끼리만 하는, 네. 자, 이번에 진심모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심모드. 그니까, 뭐 불렀어요? 티얼스, 시즈곤. 사건의 집행전은 뭐지? 어, 왜 진심모드로 안 가지? 원제님 무슨 일이야? 원제님 무슨 일이야? 어, 됐다. 진심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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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모드. 진심모드. 야, 멋있어, 뭐, 어우, 야! 진심모드. 야. 자, 이번에는 고수분들을 쉬어주시면 되고요. 네. 야, 고수분들 쉬어주시면 됩니다. 그니까. 아니, 원재님이 초반에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었나봐. 자, 바로 시작합니다. 어,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좋아요. 퍼클 진짜 멋있는데? 우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계산하면서 암기 게임, 아, 그래요? 아, 잠 눌렀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한 곳, 아! 크리님이 됩니다. 네. 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젠장. 실력이 줄었어. 안 돼. 안 돼. 공격하지 마요. 공격하지 마요. 공격하지 마. 안 돼. 안 돼.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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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아우. 이끄자오. 자, 좋아요. 아, 평화롭게. 아, 그리고 보니까 이거 지금 고인물들이 안 계시는 판이지, 참. 자, 안심하고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 네. 자, 까딱 하면은 바로 저승 가기 때문에, 네. 이승에서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방심을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방심하다가 매번 당했던 곳이냐려가지고. 자, 방심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쌓아놓고. 한 방에 터트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지만 잠깐 우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회복 한번 해준 다음에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공격해주고 자 뭐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골스나리 뉴비에서 벗어난 건가? 아직까지 아니야. 아니야, 방심하지 마. 왜 이렇게 방심을 하니? 방심하면 안 돼, 굿야. 굿야,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된다고. 방심은 금물. 어, 잠깐만.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와?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오지 마. 공격 오지 마!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고스나리가 또 이길 수도 있겠구만. 자, 아직 방심은 금물이야. 희망을 갖자고. 희망. 저에게 희망을. 고스나리에게. 어, 잠깐. 희망을. 주세요. 오케이. 근데 봐주실 이랑은 있으십니까? 네. 갑자기 인터뷰가 해보고 싶네요.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실 이랑은 있으신지. 봐주실 이양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심히 궁금합니다. 갑니다. 어쨌건 오케이. 어, 거대 좀 안 되지. 아, 위험해. 실수하지 마. 실수하지 마. 마. 이겨나. 해쳤나. 해쳤나. 있다. 이겼다. 가시죠. 가시죠. 제발. 해치웠나. 아. 아, 젠장. 아. 아. 해치웠나를 괜히 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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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치웠나를 얘기했지? 이번엔 다 같이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들어오세요. 아. 그 발언컷. 아.
다 들어오세요 이제. 다음 판엔 고수분들이고 이번 판에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 판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저 관전 오케이. 엄지님 제가 봐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네. 않으시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하도 하지면 하지 않으면 고시라리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잖아 생각하는데요. 노래 하나 더 부를 거예요. 티얼스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 마. 오늘 그 상황과 가장 매치가 잘 되는 그런 노래일지 모릅니다. 부르시길 추천합니다. 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짠. 안돼 나 지금 집에서 노래 부르면 안돼. 잔인한 여자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을. 너는 내 안에 있어. 아 잠깐 왜 이렇게 게임 말렸지? 위험해요. 그렇게 공격 좋지 않아요. 그런 공격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공격 그런 공격 좋지 않아요. 이제 오래 살아남았다. 이 정도만 살아남아도 지금 고인물 분들 같이 계시는데 이 정도 살아남아도 잘하는 겁니다. 오 위험해. 오 위험해. 저 방금 전에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극복 한번 해주고요. 야 위험하다 위험해. 야 고스란히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 아 저거 들어갈 줄 했는데 큰일났네. 아 방심하다가 이렇게 됐구만. 오 봐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어 잠깐만. 야 이거 뭐 다음 판에는 고인물 특집이어가지고. 아 얼른 감기 타다 그 커버곡 부르고 싶다. 아무거나 먼저 고른 다음에 고시나리가 게임 스트리머에서 커버 노래 스트리머가 될 수 있는 저를 기려일 수도 있어. 좋아요. 이번에는 자 고수분들 내가 고수다 하시는 분들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고수다 내가 찐 고수다 내가 찐 고수다 하시는 분만 계시면 됩니다. 내가 찐 고수다. 예. 다, 오케이 시작합니다. 왜 고수분들 한 분 어디 갔어? 어? 오케이 아니 들어와요. 그치 이게 맞지. 화이팅! 원제님, 킹도토리님, S14님. 과연 야 쌓이는 거 보시죠. 쌓이는 거 봐요. 아 캣박스 뭐에 어? 캣박스가 뭐예요? 아 캣박스 저 고양이 그건가? 야 봐요. 야 이게 바로 고인물 분들의 플레이입니다. 야 와 아 커스텀 배경화면? 아 이거 좀만 실수하시면은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야, 이 정도 알바를 도대체 몇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을? 네.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뉴비다, 자기가 뉴비다 하시는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S14님, 뭐야 원재님도 나가셨잖아. 뭐야 왜 다 나가셨어. 뭐야, 이번엔 제가 1등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1등 할게요. 봐주지 마세요. 저도 안 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봐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다. 지금까지 제가 봐줘드렸습니다. 봐줘가지고 지금 게임이 재밌어진거지. 봐주지 않으면은 게임이 재미없어져 버려요. 아 백신 때문에. 알겠습니다 크라우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스네 방송에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자고요. 백신 잘 맞으시고 꼭 아프지 마세요. 잘 자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빠요. 위험할 뻔했어. 자, 자, 자. 고스나리 갑니다. 한방 있어요, 지금 고스나리. 한방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방심하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어이구, 큰일 났다. 방심하다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조심,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아, 평화롭다. 그래도 초반보다는 확실히 실력이 많이 늘긴 늘었어. 고스나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음보다는 실력이 많이 늘긴 했어요. 와 근데 어렵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죽을 뻔했다. 좋아. 평화로운 고스나리 방송에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잠깐. 위험해. 오케이, 됐어. 아니, 이쪽이 아니야. 위험해. 아! 꼭 열심히 해야겠네.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치아미즈님이구나. 그 다음에 능능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시참 가능하십니다. 바로 링크 드릴게요. 이번엔 다같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뉴비 뭐냐 저기 고인물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고인물이시면 약간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장형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 재밌을 수 있습니다. 네. 어허, 그 발언, 엄지님 그 발언. 제가 방금 전에 엄지님이랑 1대1 떴을 때 해치었나 때문에 제가 그 해치었나라는 발언만 안 했어도 제가 이겼다고요. 제가 그 해치었나라는 그 발언 때문에 진 거라고요. 네. 내가 그 발언하면 안 됐어. 네. 여러분이 하면 너무 힘들다. 그쵸. 하지만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겨주시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자. 위험한 분은 다 지나갔죠. 좋아.
야, 근데 어렵다. 어렵다. 시찬! 누구든지 시찬 가능하십니다. 잠깐만 위험하잖아. 아니, 그 공격 너무 위험해요. 예, 위험해요. 아, 왜 바꿨지?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잘 부르셨나요? 오, 그거 어렵죠? 안 올라가죠?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이거 승리각이 보인다. 좋아, 승리각이 보인다. 좋아. 어떤 공격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격도 고스란히는 다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네, 질 자신이 없어요. 이거 보내버려야 돼. 제발 가요. 해쳤나? 가자. 아니야, 왜 그 바로 왜 했어? 잠깐만. 이번에 진짜 해칠 수 있어. 잠깐. 아, 잠깐, 그 바로 왜 했어? 아, 하지마. 잠깐만. 야, 이 발언이 그렇게 무서웁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왜? 분명히 곁눈질로 빨간 걸 봐가지고. 미치겠네.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어버리셨잖아요. 예, 고스란히 마음을 그냥 꺾어버리셨잖아. 예. 응애. 야. 위험하죠. 아니 근데 야, 이거 어렵네요, 진짜. 야, 이번 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이 쉽지가 않구만. 극복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극복을 하는 게 고스나리의 묘미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야, 왜 한 분이 저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야? 나는 그냥 살려고 발버둥만 쳤을 뿐인데. 자, 됐고. 아니, 잠깐만. 무엇을 강의하시는 거죠? 테트리오에서 1분 안에 죽는 방법. 테트리오에서 1분 안에 죽는 방법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하나는 강의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테트리오 뉴비계의 설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젠장. 와. 탑발리 짝. 뭔 소리예요? 지워야되는 게 테트리스의 묘미인데 탑을 팔리 싸우면은 이게 모래성 쌓기도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아, 내일 또 고스나리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큰일났습니다. 일이 바빠가지고. 어? 파이홍님 오셨다. 야, 잘하시죠? 야, 저렇게 저거는 다 계산이겠지? 무지형은 탑을 잡는다. 무지형 아니거든요. 나름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실력에 못 미쳐 저런 거거든요. 말은 정확하게 해주시죠. 네. 생각이란 걸 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저기 뭐냐, 호모 아니지? 호모산피에스인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라고요.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고수분들을 만나다. 야, 6등이야. 어, 뭐야, 어쩌다가. 자, 바로 시작합니다. 어? 들어오셨다. 퍼크람, 어, 진짜요? 자, 오늘도 뉴비 한 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뉴비 양성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 고인물분들이 어떻게 잘 해주시느냐가 관건입니다. 오, 자, 우와, 와! 나 쌓기만 하고 죽었어. 나 쌓기만 하고 죽었다니까요, 진짜. 아니, 공격이 왜 이렇게 빨리 와? 네, 진짜 쌓기만 하고 죽었어, 이번 판. 아,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구만. 아, 방심한 적도 없는데. 아, 너무 힘들다. 와, 이거 게스트님 봐주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야, 야, 방금 안 보였어. 네, 진아형님 말씀하세요.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내일 아침은 단 거 드셨으니까 콤프라이트 가겠습니다. 콤프라이트. 죄송합니다. 네. 고시나리가 내일 아침 못 먹고 나가가지고, 네. 내일 아침 바빠가지고 못 먹고 나가죠. 저는 저기, 떡 먹고 나가거든요. 내일은. 그래서 저만 저만 배고프게 나갈 수 없으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콤프라이트도 맛있어요. 체스초코 맛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침을 스킵해요. 왜요? 아침 드셔야 돼요. 신진대사를 제대로 일으키려면은 다이어트의 최고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 먹는 겁니다. 굶으시면 안 돼요. 아침이면 편의점의 샌드위치. 오! 검은콩님 찾으시죠. 저는 원래는 밥을 먹는 성격인데, 밥을 먹는 취향인지, 예, 성격이 아니고. 아, 저렇게 일부러 하는 거구나. 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 본인은 아침 걸음. 거르지 마요. 진짜 아침에 꼭 드셔야 돼요. 바쁘더라도 아침 드셔야 기운이 납니다. 느끼하니까 아침을 먹고 싶어요. 아침은 브레이크 패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핫브레이크! 죄송합니다. 네. 어, 뭐야, 게스트님 돌아가시나? 야, 방금 진심 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언팔만 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계자 맡겠습니다. 네, 도계자 맡을게요. 죄송합니다. 고시나리가 잘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발언 사과합니다. 네, 사과합니다.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야, 잘하신다. 그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맞아야 배우죠. 뜨아가 취향인데. 아, 진짜요? 저는 레모네이드 약간 신거 좋아합니다. 카페 가면 전 레모네이드만 먹어요. 마셔요. 아우, 잠깐. 아우, 저 순간 왜 이러지? 아, 젠장, 잠났어. 아, 젠장, 잠났어. 잠났다고. 공격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공격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 위험해. 야, 위험해. 위험하다고. 위험해. 와, 진짜 위험했다. 와, 진짜 위험했어요, 지금 방금. 와, 방금 전에 진짜 완전 잘못 떠가지고, 완전 위험했어.
잠깐만. 아니, 와. 생각할 틈을 안 주시네. 네, 생각할 틈을 안 주셔. 네. 아니, 여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발 좀 살아줘. 안 돼, 제발. 아아! 뜨아라, 그 왜 물어보셨어요, 치레랑님. 아니, 고시나리한테 아침을 뭐 먹을 건지. 방학! 어, 방학! 다들 방학 시즌이긴 하겠다. 부럽다. 어, 게스트님 나가셨다. 부럽다. 학생분들은 방학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휴가라는 게 있는데, 휴가도 막 눈치 보고, 집에 부모님들이 고생 많으시니까 진짜 꼭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오, 위험해. 이거 위험하다. 오, 야. 그러니까 주로 먹는 거 먹을 거죠. 그쵸? 휘휘. 저기 눅눅님께서는 저거 컨셉이죠. 막 휘휘 막 낭낭 뭐 눅눅 이런 거 막 대답도 냉랭 이러실 것 같은데. 아니 컨셉 그냥 여쭤본 거예요. 네. 컨셉이 너무 탐나가지고. 네. 나도 그 컨셉으로 한번 나가볼까. 아, 스터디 카페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면 공부가 쉬워져요. 스터디 카페. 네, 한 가지 질문. 스터디 카페 저기 음이온 나와요? 음이온? 아, 내일 9시 풀 연습 주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풀 연습은 저기 테트리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즐겁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꼭 한 번씩 구독씩 눌러주세요. 네. 오늘 11시 반까지 진행합니다. 다이렉트로 갑니다. 저도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VIP님 시청 많으셔서 오늘도 고스네 방송에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옳은 선택이십니다. 미래의 유튜브 스타 고스나리에게 투자하시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랑 막 스트리머랑 같이 합방하는 그런 모습도 나중에 볼 수 있다고요. 얼공하고 나서 얼공이 가장 이제 문제긴 한데 지금 당장 얼공은 못하고 언젠가 얼공을 할 거기 때문에. 와와와와, 다들 진정하시고. 어, 잠깐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매서워요? 왜 이렇게 공격이 매섭냐고요? 공격이 너무 매서워요. 매서워요. 어, 어머. 오, 잠깐. 아, 잠깐, 안 돼.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거 못 살았다. 큰일 났다. 끝났네. 눅눅님, 좋아요, 구독. 유튜브. 고스길. 오케이? 아, 컨셉 너무 좋아요. 네, 컨셉 너무 좋아요, 진짜. 눅눅님 컨셉, 저 정말 따라하고 싶어. 펑. 아, 귀여워. 왠지 여자분이실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여자분이실 것 같아. 초면에 죄송합니다. 맞죠? 고스의 느낌은 맞다니까.
느낌은 정확했어. 맞아요, 맞아요. 역시 고스의 느낌, 고스나리의 느낌은 정확했다. 그리고 이번 판 고스나리 승리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고스나리 승리의 느낌이 온다. 고스나리 승리의 느낌이 온다. 승리의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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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 나는야 햄토리.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오야, 큰일 났다. 오, 이러지 마요, 진짜. 왜 자꾸 고스나리를 못 죽여서 안 달인 거예요. 고스나리 살려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야, 어떻게 된가? 왜 내가 최후의 현진자가 된 거야? 그니까 봐주실 의향은 없으시죠? 네, 봐주실 의향 없으시죠? 봐주세요, 네. 아! 잘못 떴어. 아, 또 잘못 떴어. 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잘못 뜨면은 진짜 사람 미치죠, 네. 아, 잠깐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고스나리 한 번밖에 못 이겼다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젠장. 아, 졌다. 짱짱 짱이라는 말을 채팅방에서. 아, 뭔 소리예요 친한양님. 아니에요, 원래 스트리머는 타격감으로 보는 거예요. 퍽퍽 고스나리는 타격감이 없는 걸로 유명하지 않나요? 네, 전 타격감이 없는데. 네, 때리시는 느낌이 안 나실 텐데. 네, 감각이 없을 텐데. 네, 노감각 고스나리인데. 네, 아깝다. 와,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쌓인다고? 와. 뭐 안 되네. 네. 와우. 다들 잘하신다. 고스나리가 연습할 거야, 나도. 해가지고, 어? 저기, 이, 지금, 농락잼 이런 거 안 당할 수 있도록 고스나리가 초고수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뉴비드 양성하고 고수가 돼서 돌아오고, 이러면은 일석이조죠. 어머나. 아, 지금도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지 않나요? 네,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제가 구독 얘기 계속 했는데 아무도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았어. 어렵다. 맞아요. 그 소통하잖아요. 소통 되잖아요. 소통 꿀잼 소통 나리 소통. 유튜브 구독이요. 예, 저는 트위치 구독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돈 드는 건 강요하지 않아요. 와, 어렵다.
자, 극복이 된다. 좋아. 좋아. 짝대기 한번 나와주고, 이거 한번 나와주고, 이거 한번 나와주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에잇, 아깝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 고시나리한테 이제 응원 그건데, 저 응원 많이 해주시려면 유튜브 구독이 더 좋습니다. 저는 영상 한번 더 봐주시고, 돈 드는 건 고시나리가 할 테니까 돈 안 드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벤트 해도 되겠는데 나중에? 아, 진짜 어떻게 쌓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쌓아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고민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 풀리는데? 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생각하지 마. 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 잠깐,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보스야,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느낌대로 풀려야지, 느낌대로, 느낌대로. 느낌대로. 느낌대로 가는 거야, 느낌대로. 니가 가고 싶은 느낌대로 가는 거야. 보스야, 넌 할 수 있어. 한 번 더 이길 수 있잖아? 자. 최후의 생존자가 됐습니다. 분명히 지금 음료 꿀잼 이러고 계실텐데, 저는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지 않아요. 그냥 당하지 않아요. 제발 그냥 당하지 않게 해줄게요. 네, 제발 제발 제발. 우와, 이거 안된다. 와, 미치겠네. 와, 안 된다. 눈눈 왜? 아, 뉴비를 위해서 한 번만 봐주시지 그랬어요. 뭐가 윙 찢? 뭐 마이크가 이상한가요 또? 마이크가 이상한가요 마이크가? 네. 하도 마이크가 윙 소리가 많이 난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그 제보가 들어오면은, 아우,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어! 와, 나 샤키만 하고 끝났어! 아, 저 팀김, 이런! 하이오크님. 히히. 자, 구독자가 늘었는지 한번 볼까요? 안 늘었잖아? 아니, 구독 눌러주실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어떡합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와, 2등이다! 좋아요. 아, 잠깐, 아, 잠시 실패했어. 아, 실패, 바로 실패 버리고.
하지만 된다. 극복이 된다. 극복이 되고 있어. 됐다. 극복이 됐다. 와, 위험하다 진짜. 와, 좀만 까딱하면 바로 죽네. 오야야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그런 공격 좋지 않아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 공격 좋지 않습니다. 너무 해로웠어요.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와, 진짜 빡겜 중이네. 와, 벌써 또 최후의 생존자야? 도끼나리가 실력이 늘었나? 그렇게 는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좀 희망을 좀 주시게, 희망을 좀 주게요, 희망을. 아니, 희망을 안 주시면 어떡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 와, 희망을 그냥 짓밟아버리시네. 아니, 이게 아실아실한 그 아실아실한 효과는 못 내십니까? 파이오크님, 아실아실하게 막 한다는 그런 효과 있잖아요. 맛있다. 뭐가 맛있어요? 고시대는 죽겠구만. 아, 이거 또 잘못 뒀는데. 안 돼, 제발 살려주면 안 돼요? 아, 나리님은 주로 연애 시도하십니다. 뭔 소리예요? 갑자기 뭔 뭔 유언 비어를 터뜨리고 계십니까? 연애 시도라뇨? 그렇지 않아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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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티니 화이팅! 진심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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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봤죠? 맛있다 하셨던 분 어디 갔어요 지금? 너무 봐주신 거 아니에요? 네. 야호를 외쳐주세요라뇨. 뭔 소리에요. 렌이 남잔데 그럼 제가 여자예요? 네. 이 목소리에 여자면은 안 된다고요. 아우 자꾸 생각하네.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 나리를 발견. 됐어. 나는 위기는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아. 야 위험해요. 자꾸 왜 저렇게 실수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구만. 아니 잠깐만 살려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줘요. 야호 1조 안에 그려올게요. 된장. 네 그리는 거 보니까 나도 외치고 싶구만. 왜냐면은 친현왕님의 그림 실력을 내가 인정하는 기준이니까 보고 싶긴 해.
아, 이거 진심으로 안 가면 큰일 나시겠는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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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멋진데? 뭔가 드래곤볼 전투씬 같네요. 그러게, 네. 그니까요. 막 이제 막 불도 막 나고 막 기도 막 모아가지고 막 파도 쏘고 막 그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나나나나나나나. 난 충분히 충분한 연습이 필요해. 아, 친한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잘 극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앞으로 친한이님 모든 걸 응원합니다. 잘 자요. 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구. 위험하다구. 도스나리가 말했지. 위험하다고. 도스나리가 위험했지. 와, 죽는 줄 알았네. 아, 저, 아, 잘못했다. 큰일 났다. 일났다, 일났다. 짝대기가 두 개 나오지 않는 이상 나는 생산이 없어. 아, 졌다. 마라탄 목표 극복할게요. 알겠습니다. 극복 많이 하세요. 잘하세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잘하세요. 야, 테트리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나나나나나. 아, 다행이다. 바지 방정해서 오늘 왜 일찍 방종 안 해요? 아니, 뭐, 메이맨님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늦게 했습니다. 안 오시길래 오실 때까지 방송해야겠다의 생각으로 이쁜 말 골라서 하기. 맞아요, 11시. 보통 11시에 방종이에요, 11시. 네. 뭔 소리예요? 연애시도가 아니고, 유튜브 구독 눌러달라는 구걸입니다. 구걸. 구걸이에요, 네. 오늘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떡하긴요. 뭐, 잠 못 자는 거였죠. 근데 오셨으니까 다행이지, 뭐. 예, 출첵 잊지 마시고요. 아, 맞다. 저 처음 오신 분들, 고스나리 아직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치킨, 지금 아직 3마리 남았는데, 식고 있어요. 아니요, 그분 안 오셨어요. 전에, 일전에 저기, 그, 방송할 때도 안 오셨어요. 쏘, 아, 쏘는구나. 치킨이 썩고 있어요, 여러분. 네, 알까기. 바쁘신가봐요. 근데 그 단톡방엔 있으셔가지고 가끔가다가 대답도 해주시고 막 그러세요. 산타, 산타. 야, 뭐가 더 유리한지 모르. 어느 분이 더 유리한지 모르겠다. 이로치 더. 야, 오늘 적수 제대로 만났다. 야, 고스나리는 제 팝콘 먹으면서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 어, 실수하셨다. 들어갈래요? 들어오세요. 아, 단톡방에? 겐톡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돼요. 몰라요. 검은콩님, 저기 매니저님 부탁 좀 드릴게요. 개인 카톡 링크. 개인 카톡으로 저한테 그 말씀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 유튜브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게 조건이니까.
아니 공격이 왜 이렇게 매서워요. 자 눈 메시지가 온 게 확인됐습니다.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해드릴게요. 짝대기가 하나 나와야 돼. 그치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오고 됐어. 좋아 됐어. 어? 제가 또 누군가를 어라? 뭐예요? 누가 남은 거예요? 지금 누가 남은 거야? 아 젠장 잘못했다. 야 어렵다. 어떻게 한번 봐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골시나리를 위해서 이 뉴비를 위해서 봐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어 위험해. 아 졌다. 아 망했어. 유튜브도 몰라요. 유튜브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시술 다 가시나? 느낌표 유튜브 하면은 유튜브 주소 뜨니까 거기에서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또 매니저를 또 선출을 해야 되나? 자 안 오시는 분은 약간 양도해드리고 와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기 위험하네요. 아니 뭐 조금만 하면은 바로 공격 들어와가지고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도 잘 살아남았어요. 시나리가 예전에는 저 공격이 못 살아남았었는데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은 됐다는 소리예요. 즉 실력이 좀 올랐다 뜻이죠. 야 위험해요. 와 죽는 줄 알았네. 뭐야 버티는 거야. 왜 나 또 왜 또 최후의 생존자야. 뭐지? 아니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아니 아 구독했습니다. 저 이제 자러 갑니다. 잘 자요 메이메님.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시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골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아직 구독을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판입니다. 뭐야 왜 10분밖에 안 남으셨죠? 검은콩님 감사합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우리 검은콩님한테는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자, 위험했죠? 위험한 거 잘 극복해서 다시 유리한 고지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리한 게 아니에요. 아직 많이 계셔요. 아주 좋아요. 뭐야 벌써 최후의 일이 내 거야? 이러면 아니래요. 아우 가려워.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려울 때 코 좀 잠깐 긁었는데 코 긁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하시면은 위험하오. 아 위험했어요. 아 다행이다. 자 살려주세요. 이제
아 이게 참 아 어렵네. 어렵죠. 하지만 어려운 걸수록 실력이 더 많이 늡니다. 내일이면 더 실력이 많이 늘어있을 거예요. 아 잠깐만 나도 있을지도 몰랐다는 그런 희망찬 내일을 향해. 아이고 아 위험해. 아 역시 고수분들 상대로는 안 되는 건가? 와 어렵네요. 야 아프리카 TV님 오셨으니까 한 판만 더 할게요. 딱 한 판만 더 할게요. 아 아깝다. 하나타님 같이 실력을 쌓아보자. 우린 할 수 있어요. 헐 왜요 왜 어떻게 된거야? 헐이라니. 뒤통수 맞았어요? 이런! 누가 뒤통수 때렸어요? 제보 들어갑니다. 제보 받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어? 뒤통수를 때려요. 아 어렵다. 아 위험해요. 아 위험해요. 뭐야 나 왜 저기다 뒀지? 저기 언제 저기 들어갔었지? 나 또 최후의 1인 됐어. 아 가려워. 잠깐 한 번만 봐주실 의향은 절대 없으시구나. 신부의 세계는 냉전과 하다는 거를 테트리올 세계에서 가르쳐주시는 거구나. 잘 알겠습니다. 와 위험해요. 아 위험했어요. 과연 해쳤나? 아 잠깐 그만하면 안돼. 아 제발 버티는 게 다일 거야. 내가 볼 수가 없어. 됐다 이겼다! 제발 이겨라! 아니 가져와요 제발! 오케이! 예스! 극복했다! 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진짜 한 판만 더 할게요. 네 진짜 딱 한 판만 더 할게요. 오 이겼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봤지만 봐주신 거야 분명히. 이길 수 있었는데 고스란히 불쌍하니까 한번 봐주신 겁니다. 분명히 제 실력 가지고 원래 저분을 이길 수가 없죠. 봐주신 거밖에 생각이 안 돼. 고스의 의문의 일스. 의문이라뇨. 이길 수도 있죠. 고스란이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의문이라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의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고스란이 이길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고스나리도 사람인데 이길 수 있... 어, 참났다. 아, 이게 아니구나. 뭐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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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고요. 왜 자꾸 공격이 들어와. 아 뼈. 위험해 진짜 위험해. 와 근데 어떻게 잘 살아남는다. 와 죽을 뻔했다. 마지막엔 내가 아닌가? 최후의 공격자가? 어 뭐야 아 이게 아닌데. 어 빨리 가라앉으시구만. 예. 네 진심모드 가면 되겠습니다. 진심모드 가셔야 됩니다. 네 진심모드에요. 마판을 대미를 장식할 진심모드 발동.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될 것인지. 아 역시 고인물분들 동접을 못하겠구만. 어? 실수하셨다. 실수는 곧 죽음이죠. 야 실수 안하셨으면은 좀 더 버틸 수 있겠죠. 야 자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